와이파이 할 때 이 1, 2, 3 요게 뭐죠? 아, 네, 이거는 주파수가 올라가는 단계를 1단계, 2단계, 3단계. 이 주파수가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싶어요. 전 정말 살다 살다 오늘 이렇게 주파수가 참 귀엽다 이런 걸 처음 느껴보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시죠? 네. 네. 자, 우리 이제 핸드폰을 들고요. 8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멜론을 킬 시간입니다. 멜론을 키셔서 우리가 세러데이 또 검색에 댓글까지 좀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한 6시 되면은 또 앨범이 공개가 되잖아요. 그때까지는 준비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때요? 이 집은 얼마만큼 좀 검색어에서 일단은 순위를 가야 되잖아요. 어디까지가 좀 목적인지 우리 하늘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연간 검색어 1위지만 1위. 그래도 10위 안에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 이렇게 겸손해요? 우리 높게 갑시다. 아. 아연 할 말이 있나 봐요? 네. 저는 1위요! 1위! 진짜 1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팬분들께서 일단 네이버에 굉장히 많이 검색을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. 팬분들이 그 기사에 또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거든요. 잠시 후에 이 댓글 이벤트로 우리 7명의 요정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. 맞습니다. 그 선물이 뭔지 시원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? 저희 7명의 멤버들이 각자 준비했는데요. 네. 이번에는 저희의 애장품을 준비했습니다. 작년에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선물이었잖아요. 이번엔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진짜 그 애장품을 가져오신 거죠? 네. 힌트만 우리 주연부터 하나씩 저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되게 따뜻하고 따뜻한 예쁜 색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.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좋아하는 색깔 뭐 이런 건가요?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깔.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고 네. 진짜 좋아하는 색깔은 그 색깔이군요. 반대로 진짜 네. 좋아하는 색깔 진짜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이고 좋아하는 색깔을 준비하셨군요. 기대하겠습니다. 시온! 저는 네. 좀 귀여운 거를 가져왔어요. 와, 얼마나 귀엽길래. 시온보다 귀여워요? 설마? 네, 저보다 한 1억 배는 귀여운 거. 그런 거 없어. 팬분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. 우리만의 공간이에요. 네, 그런 거 없을 것 같죠? 시온, 확실하게 얘기해주셔야 돼요. 1억 배 시온이 귀여워요? 아니면 그게 귀여워요? 시온! 네! 그러면 오늘 시온이 마음에 드는 그 댓글을 딱 봤을 때 그 댓글의 주인공이 나왔을 때 네. 시온이 또 귀여운 애교 3종도 보여줄 수 있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그녀 혹은 그를 위해서 꼭 부탁드리겠고요. 하늘! 네, 네. 저는 이걸 하면! 네, 이걸 하면? 잠도 잘 오고 포근해요. 하늘이가 굉장히 아끼는 거지. 너무 신기하다. 멤버들이 다 알 정도면 아마 팬분들도 좀 느낌을 채셨을 것 같은데 혹시 느낌 채셨나요? 느낌이 조금 이상인가? 잠이 좀 잘 들 것 같은 하늘의 애장품 그걸 주신다고 하고요. 아연? 네, 저는 제가 항상 자기 전에 잠이 안 올 때 항상 제가 하곤 했던 그런 건데 네. 제가 이미 했던 것도 이제 안에 있고 새 것도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와, 그러면은 지금 아연 걸 갖게 되면은 원 플러스 원이네요. 제가 했던 것도 안에 있고 우리 팬분들은 아마 아연이 했던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. 네, 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. 자, 초이. 저는 저 이따만큼 닮은 거 가지고 왔어요. 야, 아니 그 정도면 정말 초인데요? 이 정도면 초인데 어떤 걸 도대체 가져오신 거죠? 살짝 더 힌트 주세요. 저 이따만큼 닮은 거. 알겠습니다. 얼마나 닮았길래 내가 다 알려드렸는데? 정말 이따만큼 닮은 건지 우리 잠시 후에 같이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어떤 거 준비했어요? 여기? 저는 네. 층간소음에 도움이 되는 귀여운 친구를 준비했습니다. 너무 귀엽다. 층간소음에 진짜 이게 도움이 됐어요, 유키?
네네. 아 진짜? 아마도요? 오 애정 좀비니까 알 거 아니에요? 네. 되게 진짜 친가정에 도움이 되는지. 아랫분이랑 얘기를 못해봐서. 아 확실하게 아랫분이랑 얘기가 없었던 거면 진짜 층간소음에 도움이 됐던 거예요. 어 이거 확실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아. 네 저는요. 네 저희가 지금 핸드폰이 없는데 핸드폰 없이 할 수 있는 거. 핸드폰 없이 할 수 있어요? 네, 제가 감동 있게 본 무언가. 감독님 있게 본 핸드폰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대체 그게 무언가. 와 정말 궁금해지게끔 계속 알쏭 알쏭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6시부터요 딱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댓글들을 볼 시간인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생각나요? 네. 아 그때 정말 댓글 보면서 울었던 기억 그죠?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정말 그 크리스마스 끝나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아까도 대기실에서 막 물어봤었거든요. 여러분 혹시 궁금해요? 네. 그때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진짜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요? 부모님이랑 꼭 먹어요 했는데 혹시 오늘 부모님도 혹시 또 오셨나요? 네. 아 여기 뒤쪽이 부모님 자리시군요. 아 정말 우리 새별같은 멤버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함께 오셨는데 부모님과 함께 먹었던 음식 크리스마스 때 뭐 드셨어요? 끝나고 뭐 먹었어요? 기억나요? 저는 네. 그때 제가 한창 네. 관리를 하고 있을 때인데 네. 저도 그때 생일이어서 먹긴 먹어야겠고 그러니까. 해서 일단은 월남쌈을 먹었고요. 와. 그리고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케이크를 다 먹었어요. 다 먹, 한 판이요?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, 대표님! 오늘은 진짜 끝나고 마음껏 못 먹잖아요. 이제 오늘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이 정말 이제 중요하잖아요, 관리할 때. 우리 그러면 크리스마스만 딱 생각하면서 아연 그때 뭐 먹었어요? 네, 저는 그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맞아요. 저는 소원을 이뤘습니다. 그때 고기 먹었습니다. 와, 야 흑돼지. 아,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아, 비슷하게 연탄 불고기 먹었습니다. 연탄 불고기에 이어서 흑돼지 먹은 멤버가 있어요. 네. 유키. 유키가 흑돼지를 먹었다면서요? 네. 약간 고기와 일반 고기와 다르게 네. 두껍고요. 비계가 진짜 맛있었어요. 와 비계가 정말 맛있고 우리 유키 부모님이 웃으실 것 같은데 우리 흑돼지를 아 유키가 먹어서 이렇게 또 2월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네. 자 이제 시간이 6시가 되었어요 여러분. 이제 핸드폰을 딱 들고 여러분들의 이벤트 시간이에요. 이거는 정말 세로데이를 위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7명의 애작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잖아요. 여러분 댓글로 이제 함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뒤에 우리 멤버들도 함께 볼 수 있어요. 발매됐어요. 오 됐다. 됐다. 지연이. 이번 앨범에 타이틀 와이파이까지 보이고요. 그리고 특히나 타이틀 앨범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자켓 사진? 맞아요. 마음에 들죠? 네. 너무 진짜 너무 예뻐요. 와 그리고 의상이 정말 너무 예뻐요. 이거 그냥 진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다 소장하고 싶을 만큼 의상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? 네. 너무 예쁘고 깜찍하다 이런 댓글도 많이 많이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우리 멤버 중에 나는 이 댓글 달면 내가 애장품 줄 마음이 있어요. 이런 팁을 하나 줄 멤버가 있을까요? 초이 어떤 댓글 보고 싶어요? 제가 네.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거든요. 그 단어를 넣어주시면 네 그분이에요. 뭐죠? 뭐예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. 제가 살게요. 쉬워.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너무 쉽다. 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뭐? 웃긴 뭐? 우리 팬분들 아실까요? 그럼 좀 알려주세요. 누구? 뭐야? 웃긴? 네, 떡볶이야. 떡볶이. 아닌데? 저 알 것 같아요. 뭐예요, 아연? 언니가 네 오늘 왕관을 썼거든요. 아 왜일까요? 공주? 아 맞네. 오늘이 특별한 날이니 공주.
초이가 오늘 특별한 날이니 그런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거네요, 딱. 네, 그거네요.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. 아, 그러네요. 잠시 후에 또 많이 많이 또 얘기해드릴게요. 주연, 오늘 네. 첫 데뷔잖아요. 네. 주연 어떤 댓글 달렸으면 좋겠어요? 저는 일단 축하한다. 어, 데뷔 축하한다. 꽃게만 걷자. 라는 댓글. 네요. 어, 주연, 오케이. 그러면 그 댓글 꽃길만 정말 걷게 해줄 수 있는 우리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. 좋습니다.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하나 올려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. 뒤에 화면도 함께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 특히 댓글뿐만이 아닙니다. 여러분 아시죠?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되고요. 또 그 평점, 별점을 다섯 개 주셔야 돼요. 별이 다섯 개. 요거 다섯 개 꼭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우리 팬이기 이전에 또 정말 이들을 응원하는 지인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응원 보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. 그 마음을 댓글로 축약해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12월 달에 오신 분들은 느낌을 채실 텐데 네, 12월 달에도 많이들 오셨었죠? 그대로 많이들 오신 건가요? 오, 많이 오신 거군요. 그럼 저도 기억하시겠네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세러데이와 함께 이제 2집을 여는 오늘도 함께하게 됐는데요. 댓글 한번 쭉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세러데이를 위해서 쭉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. 한번 읽어볼게요, 제가. 어, 우리 멤버들도 딱, 어머. 잘 보이는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세로레인저 괜찮다. 오. 오,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? 세로레인저. 썬데이를 구하는 세로레인저. 와. 어, 초이 이행시. 오. 초. 초이의 생일을 축하해. 희. 희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며. 이번 활동 잘하고 아 진짜 감동이에요. 어, 닉네임이 저의 주인이에요. 어, 주인이 꼭 잠시 후에 나타나주시길 바랄게요. 유닝뉴님이 초이야 생일 축하하고 활동 건강하게 하자고. 건강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초이 아픈 데 없었어요? 네! 어, 늘 아프네요. 네. 여러분들이 아프면 안 돼요. 정말 한두 달 내에 우리 팬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걱정하는 게 건강이에요. 우리 멤버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쭉쭉쭉 한번 댓글을 계속해서 여러분 다셨고요. 혹시 나 아직 안 달았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? 다셨나요? 어 이제 어느 정도 쭉 달고 계셔요. 제가 어,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이제 멤버들이 좀 뽑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 핸드폰으로 하면 될까요? 네, 자 제 핸드폰으로 우리 세러데이를 딱 검색해서 세러데이의 앨범에 2집 앨범 이게 댓글이 지금 와